우리가 꿈을 꿀 때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우리한테 주기도 하고, 꿈도 영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이 영적인 거를 지금 받는다라는 얘기죠. 영적인 거를 받는데, 꿈은 지나간 걸 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걸 주는 거예요. 다가올 걸 준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미리 가르쳐줘서 그거를 내가 변화를 시킬 수 있게끔 준다라는 거죠. 내가 변화를 시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자연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얼마큼 몇 프로를 주느냐 하면 정확하게 30%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꿈을 우리한테 꿈으로 메시지를 줘도 내한테 30%밖에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럼 70%는 어디 갔느냐? 네가 노력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어떠한 일이든 자연과 우리의 관계. 내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는 지금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한테 오는 것이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으면 내한테 그게 향해서 올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우리한테 영적인 힘이 와도 이것은 30%에 불과한 것이지 변화를 시켜갖고 쓰는 데는 우리가 70%는 내가 이거 만져서 쓸수 있게 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사주를 우리한테 준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위해서 받아온 이 사주는 30%를 받아온 거지 70%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기둥 삼아서 내가 만들어 갖고 살아나가는 분야가 70%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게 여기서 내가 주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꿈 같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 사람한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멀리 있고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꿈으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럼 너가 이렇게 명상이라도 한다. 그럼 명상에 메시지 영적인 힘을 준단 말이죠. 명상을 안 하고 나는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또 잔다. 자면 잘때 너한테 주기가 제일 쉬우니까 메시지를 주는데 자는데 꿈으로 준다고 이렇게. 명상할 때는 명상인데 네가 기운을 모르고 있으니까 여기에다 기운을 보내면 네가 알게 꾸며주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앉아가지고 제일 기운을 내가 받기 좋을 때가 언제냐? 영적인 이 기운을 받는데 차원 세계에 이게 저 신들한테 이렇게 받는 거는 자시. 자시고 사람끼리 이렇게 에너지를 주면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거는 인시. 그렇게 명상을 할때 새벽에 일어나갖고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5시 사이에 내가 명상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 사람으로 받을 수 있는 이는 스승이면 스승한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기가 제일 조건이 좋죠. 조건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공부를 시키는데 전부 다한 자리에 모아놓고 시킬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때까지는 뭐 내한테 오는 사람들 모아갖고 뭐 몇십만 명 이렇게 하면 그쪽에 강당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법이 나오면 법 앞에 모이는 거는 몇십만 명이 아니고 아주 뭐 몇천만을 따지기 때문에 이게 한 자리에 모아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전부 다 모아놓고 이 기운을 줄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특별할 때한 번씩 모이지만 많이 와봐도 운동장에 모인다면 거의 눈이 다라고, 이래 몇십만 명이. 몇십만 명이나 되나? 몇만 명밖에 못 들어가지, 운동장 캐도. 그렇게 모아놔놓고, 거기에다가 기운을 내리고, 이렇게, 마이크 시설을 내갖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냥 법을 가져올 때는 5만 대에서 다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군데서 오니까. 이 메시지를 받고, 기운을, 에너지를 받는 거는, 이거는 모여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매체를 통하고, 전파를 통하고, 위성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기운을 막 내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주니까,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기서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인류가 전부 다 동시에 듣게 되는 시대란 말이죠. 내가 안 쫓아가도 여기서 메시지를 줄수 있고 기운을 줄수 있고 네 기운을 거둘 수도 있고 다 된다고 이게. 이렇게 사람들을 뭐 모아가지고 어떻게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나는 기운을 내 이렇게 내 뿜으면 너희가 마음을 여는 만큼 기운을 받는 것이지. 바른 에너지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안 들어오는 거고, 네가 열면 들어오는 거고, 얼만큼 열면 얼만큼 들어오는 거고, 마음을 다 열어갖고 그걸 땡기면 이 힘을 다 쓰는 거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꿈 같은 거 이렇게 꾸는 것은 내한테 미리 예고하고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이걸 내가 이거 받았을 때, 아, 지금 처음에 꿈꾸는 것은 활용을 잘 못해요. 하지만 이때는 공부를 시키면서 주는 거니까. 내 공부시키는 거 같은 꿈도. 그래서 이런 걸 받아가지고, 아, 이게 뭘까? 뭐 옛날처럼 뭐 개꿈이다 이 소리는 하지 말고, 뭘까? 조금 집어가고 또 놓고 가는 거지. 뭘까라는 항상 내한테 준 거는 뭘까를 이 가져가고 조금 가져가다가 이걸 여기다 빠지지 말고 놓고 가면 돼. 네. 뭘까는 그럼 저 사람이 내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한다. 왜 이러 할까? 받아들이고 그다음 놓고 가라는 거지. 이걸 차버리지 말고 차버리는 거와 내가 이 받아들이는 거는 어떤 차이냐면 저 사람이 내한테 싫은 소리를 했는데 아, 왜 이런 말을 내한테 이렇게 하지? 나는 왜 들어야 되고? 이유가 있겠지. 이러고 내가 그러고 나서 놓으면 돼요.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놓고 또 내일 하면서 가. 아, 이유가 있겠지. 근데 지금 모르잖아, 아직까지. 그렇게 이유가 있겠지. 딱 받아들이고 가면 네가 먹은 게 돼요. 근데 저 사람이 안 좋은 말을 내한테 전했는데 왜 내한테 이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내가 탁 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안 좋은 마음으로 탁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이렇게. 그러고 탁 돌아선다. 마음이 돌아선단 말이에요. 요래 되면 요거는 내한테 온 거를 내 창기 된다고. 그래서 내한테 영양분이 안 돼. 그러면 요런 일이 있을 때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에서 그런 일이 생겨요. 이렇게. 내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내한테 할 때는 여기서만 듣는 게또 가다 보면 어디서 또 요새는 이런 소리를 자꾸 내가 듣게 되는 게라. 이때는 뭐냐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방약으로 해갖고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처방약. 내한테 지금 이 문제가 있는 에너지를 지금 바르게 이게 만들라 그러면 처방을 해갖고 약을 줘야 되는데, 지금 환자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감초도 한개 먹고, 둥굴레도 한개 먹고, 뭐, 진피도 한두알 먹고, 이러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게 상대로부터 어떤 말을 듣는 것이 지금 하나의 약초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비유를 하자면. 이걸 먹고, 아, 이게 어디서일지 내가 모르지. 왜 들어올까? 아, 이유가 있겠지. 이러고 꿀떡 넘가 놓고, 또 저쪽에서 뭐할때또 넘가 놓고, 여기서 할때 넘가 놓으면, 이게 약을 이렇게 짓는 데는 몇 가지 처방이 있거든. 어떤 때는 뭐, 이게 뭐, 이렇게 세 가지, 일곱 가지, 뭐, 열두 가지, 뭐, 처방하는데 이게 상행 거 따라서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그렇게 들어오면 내가 12가지 약을 먹어야 되면 12군데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흡수를 하고 지나가면 12가지가 다 왔을 때 그러고 지나가면 조금씩 아 이게 물리가 일어난다. 이게 약 효과라는 게 이제부터 막 이래 이게 자기 물리가 일어난다고 안에서 이럴 때 아차 이제 깬단 말이에요. 이게. 치료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부터 치료를 하기 시작을 해. 여기 다 들어와야, 약이 맞는 게다 들어와야, 이제 물리가 일어나 나를 치료한다고. 이때 스스로 막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보는 환경마다 내가 달리 봐지고 전에 일어났던 것이 내가 원망하던 것이 원망이 없어지는 방법으로 풀려나가고 막 이런 게 일어난다. 이 물리가 일어나가 약효과가 막 일어나는 거야 이게. 그 언제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지금 얼굴이 변하는 거지. 새까맣던 얼굴이 뽀해지고 근심 있던 얼굴이 아주 편해지고 막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딱 쳐다보면 대빤 알거든 이게. 환자다 아니다는 사람이 보면 알게 돼가 있어요. 용안이라는 거 그랬어요 이게. 칠성판. 아 여기 제일 먼저 드러나는 거거든. 예. 답답한 사람은 얼굴 딱 쳐다보면 딱 보이게 돼가 있다고 그러네. 예?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멍청한 사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아, 얼굴 딱 보는 사람. 그래서 얼굴만은 안 맡고 다니는 거라. 예, 딴 데는 다 맡고 다니는데 옷으로 가르고 다니는데 요것만은 꺼내놓고 다니거든 이게. 왜? 여기 정확하게 상대한테 나를 지금 그대로 표현을 하고 다니거든. 비틀어졌으면 왜 비틀어졌는지 이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예? 성장을 하면서 이게 모양이 아주 더 우아하게 지금 변해간다든지 안 그러면 찌그러진다든지 안 그러면 뭐 쪼그러진다든지 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그 사람 건강 상태부터 어떻게 살아나왔는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저께 어떤 화를 냈는가 이게 얼굴에 다 써놨더니까 이게 그게 용안인 거라 이게 칠성판 요거만은 안 메꾸고 다니는 게라 다 노출을 하고 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